저희가 오늘 온 여행지는 영월인데요.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전날에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잡은 곳이 김삿갓 모텔 쪽이에요. 여기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영월 아트미로 그리고 고시동굴 아프리카 박물관 마지막으로 동굴 생태계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아트미로예요. 그럼 가보실까요? 근데 정문이 여기가 아니라 좀 옆으로 돌아가야 된대. 알겠어. 가자. 가자.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이렇게 다 있어. 완전 걸어서 1분이야. 여기는 원래 고시 굴 랜드라고 옛날에 놀이동산?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미술 장식을 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오! 난 미로는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어디 갈까요? 따라와요. 땡땡땡. 이쪽 맞나? 아, 맞는 것 같아. 진짜야? 모르지. 오. 요즘 느낌이 좋아. 로봇 월드컵이래. 2040년도 거기 보인다. 어, 말인가 덩키인가. 말인 것 같아. 얼굴은 덩키 같지 않아? 저기 올라갈 수 있나 봐. 와, 아, 위에서 보니까 진짜 미로다. 어? 손? 어? 손? 손. 아. 어, 저기 가보자. 어, 이거, 그건데.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이거는 약간 피노키오. 여기는 아트미로에서 3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고시 굴인데요. 다 둘러보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얼른 가볼게요. Let's go. 여기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을 때 고시 가족들이 이 케이브 동굴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해. 아. 숨어 있었다고. 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고시 동굴이라고 하더라고. 오, 편해. 한번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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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물 맛있다. 옛날에 여기서 목욕했나? 그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종점입니다. 찬왕전이 보이면은 종점이에요. 아, 진짜 한 시간이었다. 한 시간. 여기가 생각 외로 험난해요. 그러면은 저희 김삿갓 면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고시 동굴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있는 곳, 강원도 탄광 문화촌이란 곳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곳은
갱도들이 생활했던 마을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해요. 저희 한번 여기를 둘러볼게요. 그럼 같이 가시죠. 광부 사태. 코리안 갬블. 봐봐,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도 여기서 돈 벌면서 생활을 한 거지.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만드는 거 그거. 알겠다. 무슨 과자인지. 뻥요 해가지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 이거를 작게 만들어 놨구나. 영월 화력발전소. 어딘지 궁금하지? 1960년대 전력수급. 이제 가볼까? 여기가 어딘지? Let's go! 지질조사. 69년. 여기 등록이잖아. 그치, 엄청 오래 한 거지. 진짜 오래 한 거다. 여기 봐봐. 지도가 있네. 이렇게. 여기 암석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꼭 그 누구 머리 같다. 내 머리 같나보. 그럼 더 세게 채.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갔다 오면은 엄청 힘든데 하려고 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치. 우리 탄관 문화촌에 와서 구경해 왔어요. 하면 가격이 2,000원이고요. 이 가격에 충분히 잘 구경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탄광촌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있는 곳 친환경 전기 카트 체험장인데요. 여기가 카트는 보통 무동력으로 가던데 여기는 전기가 있어서 좀 특별해서 와봤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o. 네, 차가 확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앞과 차가 또 빵 바꾸고 너도 다치고 그랬어. 돌아왔어. 먼저 가요. 집까지 데려다줄게. 타라고? 전기 카트 체험장에서 35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은 있는 곳 젊은 달 와이파크인데요. 여기가 한때 SNS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카페가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려면 매표소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 야, 야, 여기가 목성이래. 목성. 진짜 목성 같아. 목성이 이렇나? 여기는 시간의 거울. 플라워 플라워. 이야. 오, 나 이거 누가 꽂힌지 모르겠는데. 우와, 이거 뭔가 블랙홀 같아. 네, 저희는 젊은 달 와이파크 마지막 장소를 다녀왔는데요. 나름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인당 15,000원이라는 다소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카페도 같이 있으니까 일석이조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빠이르테. 안녕.